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개발 도구인 Eclipse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내용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 열고 eclipse.org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공식 사이트로 접속을 했고요. 이클립스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해서 최신 버전의 이클립스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클립스 IDE 2020-03 버전, 현재 강의 시점의 최신 버전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링크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링크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기본 버전으로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을 해서 이클립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했고요. 자, 그러면 실행 버튼 눌러서 이클립스 공식 사이트에서 이클립스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고요.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인스톨러를 먼저 설치를 하고 얘를 통해서 이클립스의 서브 버전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인스톨러를 통해서 이클립스의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클립스 IDE for Enterprise Java Developer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종류가 많이 있죠. 이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Eclipse IDE for Enterprise Java Developer 얘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한 다음에 설치 폴더라든가 Java Virtual Machine 이미 제 컴퓨터 환경에서는 자바 개발 환경인 구축이 끝난 상태에서 Open JDK가 선택된 상태니까 얘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 폴더는 기본 값으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버튼 눌러서 동의한 버튼 눌러서 이클립스 인스톨러를 통해서 이클립스 IDE for Enterprise Java Developer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는 최대한 기본 값으로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클립스가 설치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이클립스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클립스를 통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클립스가 설치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설치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설치가 완료되는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티피케이트 메뉴가 뜨면 체크를 하고 서티피케이트에서 셀렉트 올 버튼 눌러서 동의한 버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런치 메뉴를 통해서 Eclipse IDE 2020-03
-03 버전을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기본 워크스페이스 이름을 지정해 주었고요. 런치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를 통해서 하나의 샘플 앱, 샘플 프로그램을 한번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페이지는 클로즈 버튼 눌러서 닫고요. 개발 환경 구축은 오픈 퍼스펙티브 메뉴를 클릭해서 자바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Create Java Project 버튼을 클릭해서 또는 파일에서 New에서 Java Project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Java Project를 한번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Hello World라고 이름을 주고 Next 기본값 마침 버튼 눌러서 헬로 월드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이 만들어졌네요. 모듈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삭제를 하고요. 기본 템플릿으로 만들어진 거 삭제하고 다시요. 소스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New 클래스 파일을 해서 자바의 가장 기본적인 클래스 파일은 헬로 월드로 자바 파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서드까지 포함시켜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Eclipse로 프로젝트가 만들고 메인 메서드까지 만들어졌으면 sysout을 통해서 system.out.println 메서드를 통해서 화면에다가 Hello World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으로 끝내주고 저장하고요. 자, 이렇게 작성한 자바의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요. Ctrl F11번 또는 Run 메뉴에서 Run 메뉴 단축키로 Ctrl F11번 눌러서 런 메뉴를 클릭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면 한 줄짜리 코드가 코드를 작성하고 터미널 창에 콘솔 창에 그대로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 이클립스 개발 도구가 현재 제 컴퓨터에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이클립스를 통해서 자바의 헬로 월드 예제를 한번 찍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클립스 개발 도구를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에다가 설치하는 것까지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아이콘은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ID for Enterprise Java Developers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클립스 윈도우즈 10 운영체제 Eclipse ID를 설치하고 간단하게 자바를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것까지 해서 Eclipse ID 설치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